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최근 BTC 마켓에 다양한 신규 코인을 선보였습니다. 신규 코인은 업비트와 비트렉스에서 연동이 가능합니다. 신규 코인 특징과 함께 거래소 주요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클리어스 비전입니다. 뉴클리어스 비전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코인입니다. ION이라는 센서를 오프라인 상점에 설치해 고객이 상점을 방문하게 되면 고객 동의하에 고객 정보를 취득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엔캐시를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상점은 획득한 고객 정보로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고객은 획득한 엔캐시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브렐입니다. 지브렐은 화폐, 원자재 및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토큰화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 제공합니다. 기존의 금융시스템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으로 분산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 코인인 JNT를 사용해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거래 상품의 다양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드입니다. 크레드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법정 화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관의 융합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법정 화폐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해 암호화폐를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드는 최근 리플을 담보로 달러를 대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 정책에 의거해 지난 5일부터 누비츠 BTC 마켓 거래 지원은 끝났습니다. 업비트는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해당 프로젝트가 본래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소요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누비츠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입니다. 거래 지원 종료 시 BTC 마켓에서 거래 지원 종료 이전에 요청한 주문은 일괄 취소됩니다. 거래 지원 종료 시점부터 MBT 입금 또한 제한됩니다. 그러나 마켓의 거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업비트 이용 약관 18조 5항에 근거해 오는 24일까지 출금을 지원합니다.